어떻게 기다려? 어떻게 기다려? 파니즈. 헬로. 방금 회사에 도착했는데 도착했고 TMI지만 이따 녹음해야 되거든요. 근데 목소리 풀어야 되는데 예,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풀어볼까 싶어서 주고 켰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풀려고요. 근데 저 길게 못해요. 왜냐면 연습해야 되거든요. 애니웨이즈 오늘 녹음하는 거야? 맞아요. 근데 뭘 녹음하는지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저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오 마이 갓. 근데 모두가 정말 기대해도 되는 그런 것입니다. 야. 단발첩 나방이는 그니까요. 아니 근데 저 편해요. 너무 편해요. 머리 짧은 게 너무 편해요. 여기가 짐이다. 네. 여보라니. 어제 저희 무대하기 전에 그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랑 안경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경 주셨는데 그래서 무대대 썼어요. 무대대 썼고 그리고 오늘 공항에서 샀는데 귀엽죠? 저 약간 이런 기기한 느낌 좋아하거든요. 여기 있으면 진짜 기기해지는 거고. 근데 엄마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I will read it line. You look like an old woman with those glasses. 엄마가 제가 이 안경 끼면 할머니 같다고 연락 저 한국 회사에서 도착하자마자 핸드폰 확인해 보니까 엄마가 할머니 같다고. I don't know if my mom's watching this because recently she said that she subscribed to Phony, but I like my glasses, okay? I like my glasses. 오, 이렇게 끼면 진짜 기키해진다. I like my glasses, mom. And I'm gonna keep wearing them. You can't stop me. 맞아요, grandma. 엄마가 저 할머니 같대요, 이 안경 쓰면. 일본 안 더웠어? 더웠어요! 여러분, 저 원래 무대하면 땀 막 나긴 하죠. 안 날 수 없는데 꽤 많이 나진 않거든요, 저? 저는 되게 적당한, 약간 젖진 않아요. I don't like get soaked in sweat when I perform. But 어제 무대하면서 처음으로 저 엄청 많이 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나 막 춤 나 하우스 추고 그냥 하우스 마지막 노래였거든요. 뭐 하우스 추고 있는데 여기 땀이 막 진짜 무슨 제가 물로 젖은 것처럼 막 흐르고 있어서 그래서 춤추면서 저는 뭐 그렇게 땀난 적 없거든요. 무대 위에서 저 긴장하면 땀 약간 긴장인가? 집중하는 것 때문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둘 중에 때문에 땀이 잘 안 나요. 무대할 때 약간 무슨 나긴 하지만 과하게 오진 않다 했는데 막 쭈르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춤추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약간 what am I looking like right now? Like, 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목에 땀이 엄청 많이 흘리고 있는데 막 춤추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조금 더웠어요. 날씨 근데 좋았는데 더웠어요 조금. 조금 더웠어요. 맞아요. 춤추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진심으로 막 이거 하면은 아 나 지금 땀이 진짜 많이 났는데 어떡하지? 막 지금 목에 막 젖을 것 같은데 막 안경도 습해지는 거예요. Anyways. 안경까지 습해졌어요. 약간 it's like my glasses got all foggy and I couldn't see in front as well. But like I was dancing so I couldn't just like take 근데 춤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안경 벗다가 음악 잠시만 멈춰주세요. 막 딱 끼고 다시 낄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오늘 그 팝업 연 거 봤어요. 너무 귀엽던데요? Do you consider yourself a yapper? Oh yeah. I'm really bad. Yeah, I'm really bad yapper. 여러분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저 진짜 혼자 얘기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막 얘기 그냥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주제 없이 그냥 막 Anyways. 저 진짜 정말 I'm a yapper. I'm like a certified yapper. 7 days a week. What is a yapper? A yapper is someone who just keeps talking. Like they just keep like y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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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this yeah, me. Just me. Yapper is me. 그래서 Did your MBTI change? I haven't done my MBTI test since we did 그 That thing we did last time where we did the MBTI test and got our results and compared to each other. I haven't done it since then, so. 그래서 제 MBTI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궁금하긴 해요. 제 아직도 여전히 INFP인가? 근데 INFP인 것 같긴 해요. 나 정말 랩 못하는 거 아시죠? 노 래핑. 시도도 안 할 거예요. 전 시도하면 사람 충격 받을걸요? 저 랩 못해요. 저의 그 한동안 어떤 노래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 벌스는 되게 그 버블감 뮤비 촬영에서 계속 들었는데 그 되게 노래 엄청 신나요. 그래서 많이 틀었는데 2절에 벌써 랩 있거든요. 그래서 막 재미로 대기하면서 해봤거든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는 랩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멤버들한테 물어봐요. 저 막 대기실에서 막 가서 핸드폰으로 가서 외우고 보면서 예. Yeah. 우 막 어쨌든 그거는 저만 멤버들만 볼 수 있는 거고. Wait. Oh, my mom said take the class. She's watching. What do you mean? I like my geeky look. Alright, we're gonna have a conversation with my mom now about 우리 엄마는 제가 러블리하게 입을 때나 시크하게 입을 때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좋아하긴 해요. 좋아하지만 저는 살짝 약간 나 이거 좋아하는 스타일 뭐지? 저 그냥 편한 옷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입고 왔어요. With my bag. I'm going to school. 여러분, TMI지만 일본 있는 동 편의점에서 얘 땄어요. 귀엽죠? 근데 원래
원래 다른 공룡 따로 딴다는 말 맞나? 원래 다른 공룡 하려고 했는데 그 알다시피 이 기계들은 살짝 말 안 해도 잘 그렇게 주지는 않아요 인형들이. 네, 그래서 막 제 인형 잡다가 뚱 막 열었다 하? 저는 민지랑 같이 갔는데 지금 막 아! 하면서 막 아! 계속 막 다시 막 저 제 지갑에 그 일본 돈이 돈 말고 이렇게 코인들 있잖아요. 100으로만 되는 거라서 지금 막 모이고 막 이게 이만큼 괜찮은 건가 막 해서 그 직원분들 혹시 이거 바꿔주실 수 있나요? 이거 때문에 가고 싶거든요. 막 그분이 막 바꿔주시고 한 번 더 해보고 했는데 그랬어요. 근데 회색 친구 진짜 귀여웠는데 이 친구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난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요. Why do you need a hair clip? I don't know, maybe like, you know, if I want to just pop it in my hair like this for just some evolution of my outfit, you know? Hola! Yeah, why do I have a hair clip? 여러분, 이건 되게 편리한 거, 이것도 머리핏으로 쓸 수 있다? She came! 뭐야, 그림자까지 예쁜데? 너무나. 지렁시죠? 아, hello! 지렁시죠? I just came to give you stuff. 저 2층 갈 것 같아서. 아, 오케이. 왜냐면, 허니즈! Hello! Oh my gosh. Oh no! No! She's losing her voice, guys. No. But we have to record today. No, but guess what? It is better than yesterday, and that's progress. You should. I wish there was. When was it? 거실에서 봤는데 얘 진짜 목소리 완전 나간 거예요. 아니 제가 아침에 좀 심각해서 아침에 딱 나왔는데 한이 언니가 마치 앞에 이렇게 복도에서 나오는데 제가 그때 하필 기침해가지고 네, 맞아 바닥으로 넘어지고 진짜 말 거짓말 안 치고 제가 나오자마자 얘가 언니 막 하고 바닥으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저 진짜 아침부터 그거 봤다니까요. 근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 그래 근데 언니가 제가 조금이라도 기침할 때마다 옆에서 하니까 저도 너무 아니 한이 언니가 너무 스윗해서. 또 뭐야? 여러분 보고 계시죠? 뭐예요, 뭐. 뭐 사실이잖아요.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저랑 다른 멤버들의 건강이랑 몸 상태를 항상 체크하는 사람. 중요해. 맞아요. 중요해요. 우리는 에너지 주는 이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줄 수 있지. 근데 서로 맞아. 서로 잘 체크해야지. 우리가 버니즈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러면 이만 2층으로 이동할게요. 언니. Are you gonna be doing the factory? 저는 아마 좀 저 그 춤 그거 연습해야 되고 나 녹음은 다 말려. 근데 갈아입어야 돼서. 그니까 이걸로 아이 멋쟁이야 지금 멋쟁이. 엄마 난 할머니라고 하시고. 되게 편한데 근데 약간 힙한 춤을 추기에는 조금. 오 이렇게 스포한다? 갈게요. 저 스포 금지. 바이. See you later. 클린했네. 스포했어요.
근데 버니즈 눈치 잴지는 잘 모르겠지만 I should not say it was a spoiler. I'm spoiling the spoiler as well. Gosh. I guess I'm the problem as well. Is Danny's blonde hair real? Take a guess. Like, is my bob hair real? So, just, you know, just take a guess. I don't know if I'm gonna get it right, but... 바지 잠옷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맞긴 해요. 편해요. 잠옷만큼 편해요. 근데 잠옷은 아니에요. Can you show me your phone case? I can. This currently my phone case looks like this. Sorry, give me a second. Let me just read what my mom said. You look like a grandma. Accessories should add to your look, not make you look older. Wait until you're 45. You will want to look young again. Whatever. Anyways, 제 케이스는 이거요. It's just a clear case and I have stickers. Wait, I'll show you. 그, this Polaroid is actually taken, taken when we shot for, with Petra Collins for the face, the editorial. We were just standing, 그, 저희 그냥 모여 서 있었는데, 뭔가 분위기 있는 거예요, 저희 발.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긴 한데, 뭔가 저희 발이 조금 분위기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폴로를 찍고 저만 갖고 있어요. 네. I look like an acorn. Thank you. I love acorns. Anyways, and also my 배경 화면 이거예요. 진짜 귀엽죠? Saying I'm not going to give it to you. I'll only keep it for you. No, I'll give it later. I'll give it later. Sometime. Sometime. 저 TMI. 저 TMI 많죠. 혼자 얘기 잘 하거든요, 저. 아, 나도 목소리 나가버린 것 같아. 대학 축제, 아, 이건 TMI이에요. 아, 어디부터, 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잠깐, 시간 정하자. 나 왜냐면 또 연습해야 하니까 20분까지 할게요. 4시 20분까지 할게요. 아니웨이스 그 뭐지 그 천천히 알겠어요 천천히 할게요 그 대학 축제 엄청 많이 돌아갔잖아요 근데 저희도 느꼈는데 뭔가 하면서 연습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라이브 하는 연습도 많이 됐고 그 무대에서 어떤 식으로 관객랑 소통하고 막 그런 것도 많이 배웠고 I feel like because we performed at a lot of university festivals which was so much fun. It was so much fun. It was so fun just being able to perform for a bunch of different people in a really short amount of time. And 대학생분들이 다 너무 즐겨 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저희. 왜냐면 무대는 저희만 재밌으면 안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즐겨 주셨 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고 하면서 연습 많이 됐고 네 그래서 뭔가 근데 고민이 된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도 무대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뭔가 저희가 홈이 약간 노래 중간에 호응하는 센스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남는 얘기는 저만 아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 학교도 가졌으면 꼭 올게. 꼭 가줄게. 올게 아니고 가줄게.
못한 사랑한디. 아, 저 왜 아니에요. 고민 중이었어요. 사랑한 데이? 사랑한 디 할까? 그때 매니저님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매니저님 사랑한 디 하는 게 더 낫다고 하셨는데 저 좀 이상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저 이상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약간 소리 지르는 목소리에다가 음이 잘 안 맞아졌고 나도 왜 이 손이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고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거 했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와 고맙네. 아! 여러분 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막 걱정하실 이유는 아닌데 I couldn't sleep last night because you know what I saw online? There's this band that I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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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d when I was younger and they're called the Vamps, right? And I saw online that 그 reunion tour 하기로 했더라고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어렸을 때 엄청 좋아하는 밴드 이렇게 데뷔 앨범 10주년 기념으로 투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보고 Yes, the Vamps. 아 그거 보고 저 잠 못 잤어요. 아니 왜냐면 One Direction 아니고요. One Direction도 너무 정이 많죠. 제 어린 한이 시절이기 때문에. Speaking about 어린 한이, 나 진짜 I'm such a yapper. Oh my gosh. Anyways, 그 I used to wanna be living like there's only me, but now I spend my time thinking about a way to get you off my mind. I used to be so tough, never really gave enough. Then you caught my eye, giving me the feeling of a lightning strike. Look at me now, I'm falling, can't even talk, still stuttering. This ground of mine keeps shaking up. No, I don't wanna be all I ever wanna be. Yeah, yeah, listen, Bobby, to you. 근데 이거 봤어요 어제. 아, 이거는 그 오리지널 버전 아니거든요. 이거 확실히 잘 모르지만 Reunion Tour 위에 다시 편곡한 버전인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나 그거 때문에 어제 잠을 못 잤으면 계속 어렸을 때 중학교 다녔을 때 엄청 좋아하는 그 시기? 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서 결국 굉장히 늦게 잤습니다. 걔네 멀쩡해요. What is the name of that song? That song called Somebody to You. It originally sounds like this. You probably will know it. 이런 노래예요. 아, 나 이거 얼마나 들었는데. 나도 가고
나도. 그래서 저 버니즈 너무 부러워요. 저희 무대 볼 수 있는 게 너무 부럽거든요. 저 항상 저희끼리 얘기하긴 한데, 우리도 버니즈 입장에서 우리 무대를 보고 싶다라는 얘기 항상 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약간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해요. 근데 불가능하죠? 그럼 누구 무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버니즈 막 항상 막 어떤 무대나 퍼포먼스 끝나면 얘기하신 것들 듣고 그냥 상상해요. 약간 아 이런 느낌이었나? 이런 느낌이었나? 버니즈도 데뷔해볼게. 기대할게요. 아, Scissor Snooze is so good. 아, 듣고 싶어. 저 그런 거 있거든요. 약간 노래에 맴도는 곡 있으면 들어야 돼요. 그런, 뭐, 막 마법까지는 아니지만. 마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귀지긴 아니지만, 그래도. 목 잘 풀겠다 저. 최근 그 노래 많이 듣고 있어요. 그 노래랑 아 맞다. 그 뭐지? 그 헨사라면서 제가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 곡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 타이밍 시작. 길게 못해요 저. 또 노래방 하게 될 거라서 주고 클리나요. 그러면 클리나요. 그러면 이 라이브는 한 시간 넘게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버니즈는 좋아하시겠죠. 저도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오늘 녹음해야 돼. 없었으면 저는 100% 했었을 텐데 저 오늘 녹음해야 하기 때문에. 네. 최근에 저희 다 이 곡 진짜 좋아해요. 50 shades and hues tailor made for you. Tell me in the gap but you started. Go with your hands, can you paint my body? Go ahead and brush up on me. If you really want it, sign it, got it. I'll be your piece. 이 노래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제일 엄청 빠진 곡 하필 저의 이번 달 내 신곡랑 제목랑 똑같습니다. Supernatural. Don't want nobody else around me. Just need you right here. And like the only thing that I see is crystal clear and I
I want you to come claim it too. What are you waiting for? Condition name it too. Want you to make it yours. It's like supernatural stars just ask me that I can find it all. It's like supernatural stars taking over me. Don't wanna fight the fall. It's like supernatural. (웃음) 저도 저의 슈퍼내추럴 틀고 싶지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아 그거 봤어요. 그 최근에 그 서울 재즈 뮤직 페스티벌 있잖아요. 저 솔직히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들이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Recently in Seoul there was a Seoul Jazz Music Festival and there was a lot of artists that I really wanted to see. So I really wanted to go but because of our schedule I didn't have time to go, which I'm very sad, but well, what can I do? Because I have to do schedules. Anyways, but I saw that Jungle came. Jungle came, and Elena. Oh, sorry. 그, oh my gosh! 깜짝. 잠시만요. 어, Elena Castillo. I saw she came as well. I saw when she got invited and she like and I saw her little it's not a speech. 근데 무대에서 막 제 언급하시고 얘기하신 거 봤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죠. 아니, 저한테 감사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그분은 원래 노래 너무 잘하신 분이시고 저 연습생 때 되게 화킬라케 연습생 때 했던 곡이었거든요. 제가 직접 찾은 곡이었고 그리고 제 보컬 선생님한테 저 이 곡 하고 싶어요. 왜냐면 there's a video of her performing. It's Viva Discover video and I saw that video because I was just browsing through the Viva Discover videos to see like different artists, like variety of artists, so I could kind of like open myself up to different types of music styles and singing styles and performing styles. So and then I found Pocket Lock and like 노래 엄청 꽂혔어요. 그래서 그리고 노래 너무 잘 부르시잖아요. 멜로디 그냥 노래 그 자체가 너무 예뻐요. 예쁘고 그분이 부르실 때 약간 내시는 그 분위기가 너무 약간 되게 여성스러우면서 멋지고 막 그래서 어 나도 이거 한번 연습해보고 싶다 해서 이거 가져와서 그 보컬 선생님한테 저 이거 다음에 이거 해도 될까요? 했는데 선생님 좋다고 하셔서 했거든요. 근데 그 곡을 연습하면서 되게 많은 것을 배웠어요. 엄청 많이 배웠고 되게 곡 되게 힘이 많이 됐어요. Anyways 갑자기 약간 감동팀의 얘기이긴 하지만 그분이 저한테 감사한다고 하실 말했는데 그분 반대예요. 제가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가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전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영상 편지 그쵸? 다음번에 꼭 갈 거예요. 라인, my shirt's really cute. I bought it in Japan. It's a long sleeve. I like wearing big clothes. 편해요, 뭔가. 저는.
170 같다고요? 뻥치지 마세요. 수다 챌린지요? 아! 그 설마 팬사이트 했던 거 얘기하는 건가? 저요. 여러분, 저에게 챌린지, 팬사이트에 그렇게 챌린지 주시면 저는 진심을 담아서 할 거예요. 제대로 하고 싶거든요. 저 정말 제대로 했어요.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직 못 봤지만 저 하면서 굉장히 나 좀 잘 따라하고 있다. 이 수달이랑 거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죠. 얘 너무 귀여웠어요. 그 삐져있는 사진 너무 귀여웠어요. 수달 밤? 저요? 오씨. 하리야, 띄어쓰기의 중요성인지 알아? 아니요.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 몰라요. 아이, 근데 너무 사실 노했어요. 왜냐면 콜 했는데 갑자기 막 종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막 읽으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읽었거든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지. 내가 띄어쓰기 알아서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띄어쓰기 한 번 더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아니, 공부까지는 아니지만 그 복습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헷갈려요. 왜냐면 애매하게 아니에요. 핑계 댈 걸 뿐이서 제가 띄어쓰기 잘 못 써요. 저 일본어 쓸 때도 띄어쓰기거든요. 그거 때문에 저희 그 일본어 그 쌤한테 막 너 띄어쓰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맞다 없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단어 구별 단어 하나 하나씩 받아 보이고 싶거든요. 근데 붙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치만 그 언어 맞춰서 해야 되죠. 저 한인 띄어쓰기 평생 몰랐으면 좋겠다. 그 댓글 조금 거슬린다. 안 돼요. 저 오늘날은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I found something really funny before when I was 그 비행기 타면서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안무 따고 다른 안무 따고 연습하고 막 화장실 안에서 막 연습하고 저 가만히 있는 거 너무 힘들어요. 죄송한데요. 근데 그 제 사진 정리하다가 이제 애기 한이 찾았거든요. 저 왜 저래? 원본 절대 안 줄 거예요. 절대. I'm never gonna give you guys this
official photo, like, never. This is the only time you're gonna see it. But, like, I was looking at my old photos and, like, my God, was I...난 무슨... 예. 아침에 저희 비행기 타에서 저랑 민지 산책했거든요. 날씨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 민지 사진 찍어줬어요. 마 she's gonna get angry because I have my so-called grandma glasses on. I like my grandma glasses. I like my grandma glasses. What if I want to, you know? 어머, 4시 23분인데? 여러분, 저 가야겠어요. 아, 이렇게, I didn't want to end this, this live this abruptly, but 저 가야 돼요. 저 녹음 준비해야 되거든요. 네. 가지 마? 그럼 녹음해야 되잖아요, 저. 기대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하고 싶으면 녹음 준비해야 되니까. 저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공룡한테 인사하면서 한번 라이브 끝내볼까요? He said bye. 화면은 나와줘. 아, 진짜 귀여워. Alright. 공룡쌤 안녕. 네, 공룡 대머리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저랑 민지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옆에가 선 얘기가 선남섭인지. 저 더 이상 기억이 못해요. 저 가야 돼요. Bye. 저 I have to go prepare to record something. So, yeah, but it was lovely talking to you guys. I think my voice has kind of warmed up a bit. I need to warm it up a bit more. Anyways, all right, bye. Love you.